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인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죠. 갈라디아서 1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2번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내력에 대해 기술하는 장은 어디입니까? 1장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몇 장에 나옵니까? 1장 6절입니다. 4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8절입니다. 5번, 바울은 회심 후 어디로 갔습니까? 1장 17절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아라비아. 6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과로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이죠. 7번, 바울이 개발을 책망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개발을 책망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개발은 베드로죠. 안디옥,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개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8번.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감사 인사가 없는 편지는 뭡니까? 감사 인사가 없는 편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감사 인사가 없는 편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9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무엇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10번.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미리 정하신 언약 뒤에 몇 년이 지난 뒤 율법이 생겼다고 합니까? 430년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1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무엇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죄입니다, 죄. 자, 12번 갈라디아서에서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의 비유는 몇 장에 나옵니까? 4장 21절로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3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4장 26절입니다. 4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15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장 2절입니다. 16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죠. 에베소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중서신, 교회론, 구주적 기독론, 2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서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서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5번 문제.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장은 몇 장입니까? 1장 1장 23절이죠. 6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무엇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7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2장 10절입니다. 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무엇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입니다. 경륜 3장 9절이죠. 9번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 19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몇 장에 나옵니까? 4장 26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장은 어디입니까? 4장이죠.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 몇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5장 22, 20,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13번이죠. 에베소서에서 자녀와 부모에 대하여는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조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1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5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신은 어느 것입니까? 에베소서입니다. 1장 22, 23절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16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어 또 괄호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입니다. 16절이죠. 7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무엇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입니다.